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해분이죠. 자, 먼저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자세로 시험을 보셨습니까? 잘 보려고요, 그냥? 몇 개 목표를 했어요? 몇 개? 몇 개? 아,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 그 시험 보실 때 한 과락 면한다 20개 목표를 일단 보세요. 20개. 그래서 길다 싶으면 빨리 뭐하고 패스해서 쓸데없는 곳에서 자꾸 뭐야 머리 자꾸 쥐어짜지 말란 말이야. 내가 집중할 수 잘할 수 있는 것을 뭐한다? 먼저 잘하고 일단 20개를 먼저 푸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길다 긴 것들은 전부 다 뭐 해버리고 패스하고 그나마 짧은 거라도 읽으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20개를 풀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일단 20개를 먼저 풀고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전략이야. 그러니까 먼저 몇 문제 푼다? 20문제 일단 짧은 거라도 짧은 거 있잖아요. 짧은 거 일단 뭐하고 20문제를 뭐하고 푼다. 그럼 몇 개를 패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패스 얘기를 모르면 그냥 뒤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긴 문장 뭐야 긴 것들은 뭐한다 20개 정도는 뭐한다 그냥 뭐 해버려 그냥 패스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일단 20개를 풀고 마음 자세가 뭐야 아 일단 과락은 면했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불든 저렇게 불든 안 해도 돼.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뭐가 없으면 좀 자신이 없다 할 때는 뭐한다? 전략. 그래서 20개를 일단 풀고서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고요? 일단 뭐는 면했다? 과락은 뭐했다? 면했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아, 그렇다고 20개 다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아, 다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도 마음속에 뭐 한다? 일단 20개는 뭐 했으니까?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야 패스하게 되면, 그럼 시간이 남으면, 그때 뭐 한다? 20개 중에서 몇 개만? 10문제만 뭐 한다?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주제에 관련됐으면 뭐한다? 10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 어떡하는 거야? 나머지. 이제 시간이 없어. 운명의 시간이 왔지. 그때 어떡하는 거야? 나머지 10문제는 뭐한다? 그냥 내가 생각했던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그냥 한 줄로 뭐한다? 원하는 번호를 갖다가 뭐해서 선택해서 한 줄로 그냥 쫙 그고 나오란 말이야. 그러면 보통 20개 이상은 맞아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40번 풀다가 이게 뭐야? 아니 40번 문제를 풀었어. 답이 안 나왔어. 그럼 기분이 좀 좋아 나빠? 기분 별로 안 좋다고. 또 있느라고 집중하느라고 뭐 했어? 에너지를 썼잖아. 기분 나쁜데 또 가다가 또 뭐야 40번 보니까 뭐야? 어 왜 이렇게 길어? 길잖아요. 또 읽다가 또 기분 나빠. 그러니까 긴 문장 풀다가 답을 못 찾으면 기분 나쁜 것이 내 머리에 잔향이 남아있어. 그게 열 문제가 머릿속에 쌓여있으면 풀 때마다 자꾸 신경질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는 에너지를 자꾸 나쁜 에너지 갖고 이렇게 자꾸 뺏어간단 말이야. 그럼 하나라도 더 맞춰야지 합격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보세요. 합격 불합격이 뭐 있는 거야? 한 문제야. 수석, 차석도 한 문제고 붙느냐 떨어지냐는 몇 문제다? 한 문제야. 그럼 내가 한 문제 더 맞힐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활용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열 문제는 뭐 한다 그냥?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어디 뜻? 이건 하늘의 뜻이야.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열 문제는 헷갈려. 그 여기에 놀아나지 말고 짧은 것부터 풀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야. 몇 달.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20개 정도를 뭐하고 이렇게 패스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3주, 4주는 몇 개? 예? 15개만 패스하고. 10월 달 가서 뭐 한다? 10개 정도만 패스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시면은 시간이 돼.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쫄지 마라. 시험 지문이 길든 짧든 쫄지 말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뭐야? 글씨야. 그리고 그냥 내가 공부한 대로만 읽어가면서 답을 맞히세요. 아시세요? 절대 뭐 하지 마시고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영 못하는 사람이 왜 물에서 빠져 죽어요? 아, 숨은 내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돼도 빠져 죽어. 왜? 당황해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기? 당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이 전략대로 가시면 돼. 됐어요? 자, 해설할게요. 자, 해설할 때 여러분들 이거 갖고 오셔야 돼요. 무슨 집이요? 요약집 보면서 또 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예? 오늘 안고 같이 보세요. 옆에 사람 같이 보시고. 자, 41번부터 갈게요. 41번은 법률행위 목적 불능이야. 자, 그럼 이 불능은 풀만해 풀만하지 않아요? 불능 풀만하잖아. 예? 불능이 뭐가 있어 여러분들? 목적 있죠. 목적. 41번은 목적에 관한 얘기야. 뭐에 관한 거? 목적이 총칙에서 나오는 거지 원래가. 예? 뭐에 관한 거? 당사자. 당사자 있을 것. 그다음 뭐요? 목적이 있을 것. 세 번째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자, 지금 한 얘기는 성립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야? 이건 성립 요건이야. 그다음에 당사자가 들어가서 능력을 가져야 돼. 무슨 능력? 가장 좋은 게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목적 내용은 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확정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을 갖출 것,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럼 이건 무슨 요건? 이건 무슨 요건? 성립 요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낸 거야? 41번은? 에? 목적 있잖아, 목적. 요 목적에서 뭐 낸 거야? 목적에서 뭐 낸 거야? 요거? 요거 낸 거야? 요거. 뭐 냈다고요? 가능. 예? 가능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가능, 불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불능과 무슨 불능이 있어요?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총칙에서 말하는 불능은 간단해. 그냥 총칙은 효력 정하는 거니까.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뭐고? 무효고, 예?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다. 요렇게 해놓고, 자세한 것은 이제 어디 가서 공부해, 요것을. 요것을 어디 가서 공부해요? 채권법 가서. 무슨 법 가서? 총칙에서는 가능해서 원불과 뭐가 있고, 후불이 있고, 그냥 무효, 유효만 있고, 자세한 것은 어디서? 예? 채권법 어디 가서? 채권 어디서? 계약법에서 공부한다. 그런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권법 가면은 원불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원불. 근데 여기는 하나지만 이제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지. 그래서 원시 불능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단 말이야. 보통은 요거 얘기할 때는 뭐예요? 전부 불능. 무슨 불능? 그래서 원시 불능도 두 가지야. 원시적 이렇게 나와. 객관적, 예? 객관적 들어가서 무슨 불능이 있고, 전체가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야? 응? 일부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전부 불능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는 뭐다?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예? 대신 뭔가 책임을 물어야 돼. 그때 쓰는 제목이 뭐죠? 535조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뭐야? 개체상 문제 해결해요. 근데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계약 자체는 뭐로 가지만, 예? 특히 유상 계약 같은 경우에요. 무슨 계약이요? 이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 위로 보고 담보 책임 문제로. 무슨 책임?
그래서 574조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들어가서 담보 책임져서 뭐가 가는 얘기죠? 무슨 부죠? 수량이 뭐다? 부족하고 뭐야? 일부 멸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집어 있어야 돼. 그럼 요거 요약집 있죠? 예? 그럼 한번 찾아가 봐요. 아니 오늘 틀렸지만 다음 주는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런 마음 갖고 공부하세요. 자, 가볼게요. 불능 어디 있을까 가볼까요? 페이지 21페이지에 있어. 몇 페이지요? 그러니까 41번은 몇 페이지요? 요약집 몇 페이지? 21페이지 가셔서 참고하면 되잖아요. 뭐 괜찮아. 그러면 거기 보시면 1, 2,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 거기 딱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22페이지에 원시적 불능 관련된 조문 있잖아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죠?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다 거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 41번에 보시면은, 자, 1번 볼게요. 법률적인 뭐라고요? 목적 달성이 원시적 무슨 불능? 일부 불능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뭐다? 전부 뭐다? 무효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자, 그런데 1번이 이제 4번으로 연결해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일부 불능일 때는 일단 뭐로 가요? 일부 무효 법률에 따라서 뭐다? 예? 전부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거기 4번 가면 단 매매 기타 무슨 계약에 있어서는 유사한 계약에 있어서 원시적 일부 불능 경우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에 관한 민법 몇 조? 535는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제가 1번을 갔다가 몇 번 연결했어요? 4번 했죠? 자, 그것이 여러분들 23페이지에 표에 나와 있어. 자, 박스 안에 들어가면 원시적 불능 객관적 뭐 있어요? 불능 들어갔죠? 전부 불능 밑에 뭐 있어? 일부 불능 있죠? 첫 번째 점이 제목이 뭐야? 일부 무효의 법률란 말이야. 그게 지금 41번에 몇 번? 1번 두고 한 거야. 단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일 때는? 유사한 계약일 때는 무슨 문제? 담보 책임, 원시적 객관적 일부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자, 41번 정답 2번이죠?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하는 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뭐다? 무효이다? 아, 맨날 여러분들 맨날 제가 뭐 얘기해요?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 무효? 569조 권리 전부가 타인 거 파는 것도 뭐하다? 유효.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에? 자, 이게 가베터지야. 가베터지가 경매로 넘어왔어. 뭐로 넘어왔어요? 자, 그래서 을이 경락대금 일부만 지급했어요. 경락대금도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고 일단 계약금주로 일부 내고 그 다음에 텀을 내서 나중에 뭐 내는 거예요? 대금 전부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언제 수익권 취득해? 경매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조문 이거 뭐 기억나? 경매하게 되면 187조 기억나요? 예? 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취득하는 거야? 자, 시점 등기한 때야? 아니 여기도 나눠봐야 돼. 대금 일부 줬을 때야? 대금 전부 왔을 때야? 요때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야. 어느새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187조 아니야? 이게 몇 조? 몇 조? 법률 규정은 취득, 등기요, 등기분류? 등기분류란 말이야. 아, 그런데 우리 대금을 다 완납하기 전에 팔았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면 을은 이 토지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언제 취득하는 거니까. 요거 줘야지 취득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아직 뭐 하기 전까지는? 다 완납하기 전까지는 수익권 취득하지 못하잖아. 어떤 분은 자꾸 왔어. 질문해. 교수님 어떻게 남의 걸 팔아먹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 나쁜 놈이 이제 뭐 이런 얘기해. 아니 그런 그렇게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 되잖아. 에? 아니 이게 완납해서 이것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신있게 보라는 얘기 그냥 하는 게 조문을 섞어서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판 건 우리 타인 권리 매매야 자기 권리 매매야? 그래 권리 전부가 누구 거야? 갖고 아니야. 그도 매매는 뭐하다? 유효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럼 이 사람은 매매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한 다음에 다시 가서 뭐해서 등기해서 그 다음에 을로 등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병한테 뭐할 것이다 넘기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하다? 유효하다. 자 매매는 채권 행위다 물권 행위다? 왜? 왜? 힘들면 매매가 물권법에 있어 채권법에 있어 그렇게 기억해. 아 그게 기준이 편하잖아. 매매는 어디 있다고요? 왜 채권법에 있는지 아세요?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법에 있는 거야. 매매계약 맺으면 각자 채권 발생이 안 해요. 하죠. 갑은 대금 채권 발생, 매수인은 재산권 채권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만 발생한 것 뿐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타인 권리 매매를 뭐라고 그래? 이 사람 처분권 있어 없어? 아니 자기 거 아니잖아. 타인 권리 매매를 뭐라고 그래? 처분권 없는 자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거야. 타인 권리 매매를 뭐라 한다? 처분권 없는 자 채권이라는 거야. 어, 물권 행위도 있어? 그럼 없어? 있어. 186조 가면요. 법률 행위, 물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 한다고 그랬죠? 거기 법률 행위가 물권 행위야, 채권 행위야? 왜? 물권법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걸 공부하라는 얘기야. 563조 뭐다? 매매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매매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186조 뭐 하는 거야? 등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569조 타인 권리 매매는 뭐 하다? 유효. 그러면 약속한테 취득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못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뭐 물으면 되는 거야? 병은? 그래요. 병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묻는 거야. 아시겠어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아시겠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겠지? 그러면 알고 있었던 아기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 들어갈 때 뭐예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예? 해지할 수는 있지. 근데 뭐나 할 수 없다. 예?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잖아요. 요구할 때 뭐가 기억나야 돼? 요구할 때. 요구할 때 뭐가 기억나야 돼?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예? 이거 뒤에 문제 있어 없어? 맞췄어? 틀렸어? 아니 담보책임 나온단 말이야. 뒤에 이게 있단 말이야. 이게 아까 몇 번에 있을까요 저게? 응? 여기 몇 번에 있어? 72번에 있잖아. 72번. 72번에 가시면 거기 2번에 1000제곱미터 중 300제곱미터가 누구 거야? 병 거지. 그럼 권리 일부가 타인 거지. 그럼 여기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어요? 뭐는 맞아도 대금 감액은 선악 묻지 않았으면 뭐는 이거 뭐는 요거 요거 요거는 안 되잖아요. 요거는 X잖아. 해지할 수는 없잖아. 그럼 딱 걸렸잖아. 거기 이 표 갖고 있는 위력이란 말이에요. 표 이거 뭐 외우는 것도 아니잖아. 갖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 이건 수학 아니야. 수학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불능통해서 몇 문제를? 여러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 72번 장단 몇 번? 2번이지. 그 다음에 또 위험부담이 있지. 67번도 맞출 수 있어 없어? 에? 이것도 불능 얘기야. 불능 얘기. 그럼 67번도 뭡니까? 기억. 목적의 후발적 불능 경우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시적 불능 경우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후발적 불능 뭐 뭐가 있어? 후발적 불능은 뭐 나와? 저 맨날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 3자 불 하잖아. 그럼 매도인불은 위험부담 아니지? 어? 매수인불하고 뭐야? 제 3자 불이 뭐야? 위험부담 아니야. 기억지면 맞죠? 두 번째, 니은. 채무자 급부가 쌍방 규책서 없이 불능되기 전 이미 채권자가 반대급부 전부 일부를 이행했어요. 채무자는 이를 반할 의무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주고받은 거 다시 더 도로 원위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 그런 거 기억 들어간 거 정답이 1번 하면 몇 번이야? 4번이지. 니은 지문 틀렸잖아.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그냥? 디귿 리얼미면 읽을 필요도 없어. 자신만 있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악선대플한 시간 다 소비되는 거야.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펴펴펴 넘어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니은 지나가니까 또 못 읽어야 돼. 디귿도 읽어야 되고 리얼도 읽고. 그러니까 박스 들어가서 혼자서 뭐야? 헤매다가 뭐야? 나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알아도 뭐야? 제대로 알아야란 말이야. 대충 아는 건요 다 헛방이야 전부 다. 시험 볼 때마다 그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 뭐 정리하자 가서 뭐 정리하자 불능 정리하자란 말이야. 무슨 불능? 아니 원시적 불능하고 무슨 불능? 뭐 후발적 불능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그냥 있는데 그대로지 뭐. 그래서 원시적 불능 가서 뭐하지? 정리하세요. 자 정리하세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슨 문제?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 그러고서 급해지 가서 공부하기.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이게 그냥 얘기할 때는 일부 불능일 때는 원칙이 뭐야? 전부 무효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만약에 무슨 계약일 때는 유사한 계약일 때는 뭐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에서 뭐야?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꼭 어디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20개 내가 맞출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제목을 잡고 가서 뭐하기? 찾아가기. 제가 저번에 드렸어 안 드렸어? 이거 줬잖아. 근데 매일 봐 안 봐? 거짓말하기는. 그 제목을 한번 써보란 말이야. 이렇게 가만히. 꼭 급하게 가는 게 공부가 아니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천천히 하세요. 민법은 막 가면 안 돼. 천천히 그냥 또박또박 하루에 하나만 해도 돼. 아시세요? 제가 이때 열 문제 찍어드릴게. 몇 문제? 염치가 되니까 가서 일주일 동안 그거 계속 읽으세요. 요약집 하고. 됐어요? 또 설명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1번. 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자, 3번이 원시적 불능 경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제목은 뭐야? 41번의 5번은. 채무자에게 뭐야?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가 뭐가 됐다? 불능 됐단 말이야. 그죠? 자,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는 언제야? 불능 시를 그냥 잡아야 되겠지. 이거 무슨 시가 아니에요? 계약 당시가 아닙니다. 왜? 아니 급부가 불능이 됐으면 손해배상은 언제? 불능 당시를 기준 잡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41번 몇 번? 2번. 그래서 아 뭐 정리하기. 원시적 불능 또 뭐까지? 후발적 불능도 뭐하자? 정리하자. 아까 페이지 몇 페이지 했었어요? 응? 21페이지하고 몇 페이지? 22페이지에 다 갖다 얹혀놨어요. 정리하세요. 자, 42번. 법률행위 해석 종류가 같은 것으로 묶은 것. 자, 의사와 표시가 무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에 초점을 둘까 표시에 초점을 둘까 하는 고민이 생겨 안 생겨? 가장 고민은 뭐야? 의사냐 뭐야? 표시냐 이 얘기예요. 의사와 표시가 무하지 않으면 답이 그럼 상대방 뭐 보고 대답해? 아니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보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럼 표시에 초점을 두면 누구를 보하는 거야? 여기에 초점을 두면 이게 규범적 해석.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고
얘가 이 사람 마음속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여기서 좀 해야 되겠지. 아니 일단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지만 얘가 의사 불일치를 뭐 했거나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었다면 어디로 가? 의사들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해석이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에 초점을 두면 무슨 해석? 규범적. 여기다 초점 두면 자연적. 그럼 거기 기억은 여러분들 잘 알지? 기억 제목이 뭐야? 하도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제목이 탁 떠오르잖아. 어? 그럼 오표시 뭐의 원칙은 여기야 여기야. 응? 보세요. 읽어볼까요? 무슨 표시? 오표시 뭐예요? 무해. 표시를 뭐로 했다? 여기. 어? 비로 계약서에 표시했잖아. 그럼 비토지 계약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진 거야?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무해야? 갑의 마음속 A토지고 을의 마음속도 무슨 토지니까. 그러면 어디에 초점 넣은 거야? 갑과 을의 마음속에 의사에 초점을 뒀잖아. 그게 무슨 해석이야? 표시가 아니고 뭐다? 자연적 해서. 그러면 일단 기억 지문은 자연적 해석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니은 봐. 자, 갑과 을사에서 목적물 A토지의 매매 계약을 뭐 했으나? 체결했다면 비록 갑이 목적물을 목적물 B를 뭐야? A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예? 갑에서 목숨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B를 뭐로 잘못 알고 있어요? A를 잘못 알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건 착오야. 뭐라고? B로 목적물 B를 갖다가 뭐예요? A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착오란 말이야. 그럼 뭐로 기억해야 돼? 이건 A에 대해서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야? 착오야 착오. 착오는 무슨 해석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을이 갑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뭐 했으나? 체결하였으나 을과 상대방 병은 계약 당사 을인데 의사가 뭐였다고요? 의사가 일치했지. 그럼 무슨 해석이야? 자연적 해석이지 뭐. 무슨 해석이요? 그럼 기억하고 디귿이 같고 리을 볼게요. 채권자 갑이 더 받을 금액이 있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제 의사가 없었지만 일단 영수증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총 완결하고 문을 부겠단 말이야. 더 받을 금액을 면제한 것이 뭐야 된다? 봐야 된다. 완결대로 표시됐지. 그럼 무슨 해석이야? 완결됐다 있으니까 일단 완결된 것을 보는 거야. 그럼 표시된 대로 간 거 아니야. 마음속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표시에 초점을 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디귿은 뭐고? 표시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어디? 의사에 초점을 둔 것이고 니은 리을은 뭐다? 표시에 초점을 뒀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뭐하고 뭐를 묶어야 되고 기억과 디귿을 묶어야 되고 니은과 뭐야? 리을을 묶어야 되죠. 그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일단 이건 뭐 해버리고 일단 패스하고 뭐야 문제를 풀었더라면 좀 하나로 더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43번 갈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 뭐죠? 단독 허위표시라고도 하지요. 이건 판례만 낸 거예요. 판례만. 자 정답은 4번이죠.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뭐다?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 내용을 뭐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었다면 이는 진의하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제가 맨날 진의를 뭐라고 그래요? 진의가 뭐야? 진짜 의도가 아니에요. 뭐다? 표의자 생각. 진의 뜻이 뭐라고요? 이걸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진짜 의도하는 바를 바깥으로 표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표의자 뭐라고요?
목표이자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시세요? 그래서 그 1번 지문을 가보란 말이에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록 재산을 뭐예요?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에 있어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한 이상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뭐예요? 결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의 뜻이 뭐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거래할 수가 없어요. 일단 네가 뭐 했으면 표시했죠. 그럼 뭐가 있다? 진의가 있다고 보는 거야. 즉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해석이지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가는 해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과 몇 번, 4번과 몇 번, 1번 연결하셔야 됩니다. 진의는 뭐가 아니다? 진짜 의도하는 바를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37페이지 가세요. 37페이지 가시면 4번에 기타에 2번이 있어. 거기 진이 딱따옴표가 돼 있어야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진이가 뭐다? 진짜 의도가 아니고 뭐다? 표의자 생각이죠. 그러면 그 판례를 읽으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맨날 옆에다 적어놓은 거 읽지 마시고 판례를 읽어가면서 내 읽는 지문에 힘을 키우라는 얘기야. 읽어볼게요. 진이란 특정 내용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뭐였지만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뭐라고 판단해서 최선의 판단해서 그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내심 효과세로 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뭐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의가 뭐죠? 진짜 의도가 아니고 뭐다. 그냥 표의자 생각.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43번에 2번은 이건 사법행위죠.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직하고요. 공무원의 사직은 다르죠. 2번은 사법행위고 3번은 무슨 행위다? 공법행위다. 그 30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 기타에 그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사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법행위, 하나는 무슨 행위야? 민법은 공법이야, 사법이야? 공법행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은 대리권 남용이에요. 뭐라고요? 꼭 무슨 그 참실 페이지 무슨 그 요약집 보고 마치 베껴낸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지금 그게 안 느껴져요? 베낀 게 아니고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 아시세요? 그 요약집은 계속 뭐 한다? 문제 풀고서 가서 왔다 갔다 하란 말이야. 왔다 갔다. 그러면 나중에 아 그거 계속 중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안 된 사람 뭐냐? 계속 문제만 풀어. 뭐는 확인도 안 하고 책을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사상 누각이야. 반드시 유학실 뭐 하기 이렇게 참고해 가세요. 43번은 다시 맞출 수 있었죠. 읽을 수 있다면 4번. 자, 44번도 맨날 뜬 얘기하냐. 그것도 44번도 5번 있죠. 동계차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날 제가 표시 아니 맨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동계차고 맨날 뭐라고 했어? 표시 충분 합의 분류라고 맨날 제가 맨날 떠들어 얘기하냐. 그러니까 44번도 5번 딱 보면 나오잖아. 합의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참고할 것이 1번 있지. 뭐에 관한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는 종여분 착오가 있게 되면 뭐한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법령상 제한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자, 44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44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요 부분에 착오인 경우에 거기 세 번째 점 있죠? 에? 법률에 관한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임은 차관인 경우 법령상 제한 있지. 헷갈리면 돼, 헷갈리면 안 돼. 법령상 제한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어? 부동산 공법을 얘기한단 말이야. 부동산 공법은 소유권을 주로 뭐 하죠? 제한하잖아. 아, 국가가 공법 막 줄거놓고 여기 무슨 지역인데 여기서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행위를 계속 뭐 하고 있어? 제한하고 있잖아. 제한. 행위를 뭐 한다고? 제한.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은 빨리 떠올게 무슨 말이다?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는 뭐야? 그건 동기의 착오야.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는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를 살 때는 내 목적이 뭐라는 사실은 뭐야? 동기를 표시하고 샀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뭐하고 뭐 헷갈리면 안 된다.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게 양도소득세 얘기야. 사실은 법률에 관한 착오는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얘기야. 그래서 제가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어디 적용하지 말고 기억 안 나?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따온 계약서를 썼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어? 아니야. 근데 양도소득세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그럼 뭐다? 착오이다. 결정해서요. 양도소득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한다? 103조 무효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103조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몇 조 적용한다? 109조 적용한다. 결정하세요. 무슨 세요? 양도소득세 몇 조 적용 없다? 103조 적용 없다. 근데 몇 조 적용한다? 109조 차고 적용한다. 결정하세요.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착오인지 법령상 제한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미 체킹돼 있어 안 돼 있어? 요약집에 체킹 안 돼 있어요? 아,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요. 자, 44번은 5번, 그 다음에 44번의 3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이 매수인의 체불로 인해서 해제되었죠. 자, 체불로 인한 해제를 자 골라보세요. 1. 약정 해제다. 2. 해약금 해제다. 3. 법정 해제다. 4. 합의 해제다. 응? 기지개 한번 펴봐. 기지개. 기지개 한번 펴봐. 숨 한번 쉬어. 숨 한번 쉬어. 숨 한번 쉬고. 에. 다음에 앞 돌리세요. 또 뒤로 돌리시고. 목 돌리시고. 시험보다 가끔 이렇게 해요. 가끔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있어. 숨을 안 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가 공급이 돼, 공급이 안 돼. 그, 머리가 띵 해가지고 문이 풀잖아. 머리가 맑아야 돼요, 시험 볼 때는. 네? 가끔 시험보다 뭐 한다? 기지개도 펴고 잘 안 될 때는 어깨도 한번 돌리고 그리고 시험 문제 풀란 얘기야. 15분마다. 몇 분마다? 시간이 없다고요? 그럴수록 돌아가셔야 돼. 바쁠수록 뭐한다? 당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푸세요. 괜찮아요. 3번은 법정 해제 후 취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죠. 그 여러분들 45페이지에 니은에 있죠. 응? 다 요약식 이때 써먹는 거야. 언제 써먹어? 무슨 해제? 법정 해제가 몰려면 원래 뭐가 오게 돼 있어? 법정 해제가 되면요,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 손해배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실익이 있어 없어? 있죠.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뭐였니까 도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 실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44번 정답 5번이었고요. 다음 45번.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법 태도가 아닌 것. 기억.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 처리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도달 주의니까 도달하기 전에 뭐 하면 돼?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면 1번, 2번 탈락이야. 몇 번 탈락이에요?
1번이면 탈락이라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의사표시 공시성자를 인정하고 있다. 좀 봤잖아. 그러면 뭐 들어간 거 탈락이야. 5번 탈락이야. 아셨어요? 그럼 디귿 효력 발생 시기를 당사자 약정에 달리 할 수 없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규정이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여러분들 승격발 있었지? 승격발. 어? 승격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승격발이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아니 그거 결정하셔야 돼. 빨리 결정해. 하나 둘 셋. 아니 자기 느끼는 대로 얘기하라고. 느끼는 자꾸 헤매지 말고 그냥 강의 규정은 강의 얘기하고 이미 얘기해. 그리고 후회하지 마. 선택했으면 아 모르는 거 생각해봐. 모르지 뭐. 제 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답이 나오면 느낌이 강의 질러버려. 틀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주자 강의 규정이니까 이미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그래 시간 다 가버려. 맨날 놀러 갈까 그러니까 놀러 갈까 안 할까 하다가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야 방학 때 뭐 했어? 방학 때 뭐 했어? 옛날에 방학 때 놀았어요? 노는 것도 아니야. 창 집 있어. 놀러 갈까 말까 주저하지 말고 그냥 확 질러버려. 먹을까 맛있는 거 사 먹을까 말까 하지 말고 뭐 해야 그냥 사버려. 명품 가방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뭐 해봐 그냥 사버려. 대신 후회하지 마세요. 괜히 샀어 이러지 마시고 원하면 그냥 질르세요. 그리고 뭐야 아 모으면 되잖아 돈. 그러잖아요. 근데 사보지도 못하고 맨날 뭐야 그냥 쳐다보는 것보다 질러버려. 그리고 다시 뭐 하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라면 자기가 선택했으면 뭐 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란 얘기야. 아 그러지 뭐 그게 인생이 길어 짧아. 금방 가 금방. 벌써 여러분들 두 번째 2년 됐잖아 벌써. 왜 2년 됐지? 11월에 왔으니까. 에? 그러면 잘 보란 말이야. 이게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을 정리를 해란 말이야.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나오잖아요. 잘 모르겠어. 그럼 간단해. 물권법 가서 이 편이 뭐죠? 물건 있지. 예? 여기 가서는 이게 키워드야. 이게 키워드야. 근데 3편 가서 채권 가서는 키워드가 뭐야? 그래. 나왔네. 무슨 대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어? 아니, 여기까지 나눠놓고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거든. 여긴 기준이 지상권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구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효. 어?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무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주된 유역지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유효. 자,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 전후 묻지 않고 부합물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겠죠. 그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어? 달리 정하면 유효 무효. 왜? 지상권이 아니면 유효. 지상권이면 무효. 그렇게 결정해 놓으란 말이야. 일단 큰 원칙을. 됐어요? 근데 3편 채권은 뭐야? 채권 계약법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 계약법 구조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목차 가서 자꾸 큰 목차를 봐라. 뭘 봐라? 한번 틈나는 목차를 써봐. 기본서 갖고 있잖아. 그럼 총칙부터 그냥 큰 제목 한번 이렇게 써봐. 물권 써보고 채권 써봐. 제목 쓰다가 실력이 는다. 그러면 계약법 들어가면 계약법 총칙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각칙이 있어. 총칙, 각칙. 그래서 뭐야? 우리 민법은 뭐다? 처녀가 아니고 총각, 총각. 아, 민법 총칙이 있지.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있지. 싹 들어가면 그게 각칙이야. 민법, 총칙, 각칙이야. 물권법 들어가도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지.
채권법 들어가도 총칙 각칙이 있지. 계약법 들어가도 총칙 각칙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뭐 하다 공부하다 넘어지는 거야? 총칙 공부하다가 넘어지는 거야, 전부 다. 뭐 하다가?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가 아니고? 처녀가 아니고 뭐라고? 총각, 총각, 총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총칙이 뭐가 있냐면은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가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청약과 뭐가 있어서? 승낙.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교차, 청약. 그 다음 뭐 있어? 의사, 실현. 물어볼게. 청약,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 분달주의. 안 속네. 어?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뭐야? 도달. 승낙은 대화자일 때, 도달, 격지자일 때. 거기서 그게 531조일 거야. 승적발. 뭐야? 야, 무슨 발? 조문은 발신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당사자가 계약서에 썼어. 필요 없어. 우린 도달이야. 유효, 무효? 어? 왜 유효? 각직 들어가면 뭐 있어, 여기? 매매, 교환, 뭐 있어? 마지막이 임대차란 말이야. 그럼 모를 때는, 모기 전까지는 다 쳐버려. 무슨 규정으로? 어디 갔어? 지웠나? 무슨 규정? 그러니까 이거 달리 정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2번 3번에 효력발 달리 정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준이 커 안 커 지금?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임의 규정, 강의 규정을 이렇게 한 번에 딱 정리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 왜 공부가 안 돼? 하나씩 외우다 보면 정신 나가잖아. 정신 분열이 생기잖아 지금. 지금 학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민법 해야 되지. 민법 해야 되면서 공법 해야 되지. 집중을 해야 집중을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뭐야? 앉아있는 시간만 있지. 사실은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씩. 그러면 계약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계약 효력 있잖아. 예? 계약 효력 가면 여러분 뭐 있어? 자, 536조 항변권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왜? 지상권이라니 지금. 임대차 전이니까. 위험 부담이 있어요. 537조, 538조 있잖아.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왜? 임대차 전이니까. 다음에 계약 해제가 있어요. 뭐 있다고요? 해제가 있어. 자, 법정 해제가 544조하고 546조가 있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어. 법정 해제 관한 규정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왜? 임대차 전이니까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란 말이야. 임의 규정. 뭐만 아시겠어요?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있어. 무슨 성? 불가분성. 전원으로부터 행사, 전원에 대해서 행사, 수인 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 사람 해제권도 소멸. 이 불가분성, 강행규정, 임의규정. 왜? 뭐 전이니까. 자, 매매 가면, 자, 개투, 다투, 해투 있었지. 해투가 뭐지? 해약금 해제 있어. 그게 500. 기억이 안 난다. 좀 숫자가 생각이 안 나. 한주 놀았더니. 해약금 해제 있죠?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특약 맺었어. 너하고 나하고는 해투 얻기. 유효, 무효? 유효. 왜? 임대차 전이니까 임의규정.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야. 뭐라고요? 그 시험에 이렇게 나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은 매수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이다. 맞아 틀려? 왜? 임대차니까 담보 책임 이야기도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단 매도인은 지는 알고 있고 매수인은 모르는데 경감특약은 효력이 없어. 그건 누구를 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 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준 결정에 강행규정, 임의규정 모를 때야 물권법은 뭐가 기준? 지상권 기준. 채권의 계약법은
임대차 기준 됐습니까? 그러면 3번 45번에 디귿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규정이 아니고 강요죄 아니고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귿 지문 틀렸고요. 를 의사 표시를 뭐하노? 발신 후 표제가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제한 능력자가 됐어. 미피피가 그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됐습니다.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의사표시는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얘기죠. 미음 의사표시 받은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야.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까? 있죠. 도달됐습니까? 도달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까? 도달됐다고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미음은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보호한다. 우리 민법은 뭐 보호한다? 제한 능력자 보호합니다. 어디 어디서 보호가 있었지? 자, 갑이 을한테 도달시켰는데 받은 자가 누구라면? 제한 능력자면 보호 막 들어가. 보호된다고요. 도달되었다라고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뭐라면 제한 능력자라 한다면 상대방이 비록 뭘 할지라도 선의 엔드 무과실일지라도 책임 물어 못 물어? 못 물어. 자, 유학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빨리 가볼게요. 40페이지 가보세요. 48페이지 가시면 112조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을 살짝 바꿔낸 거예요. 미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효력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 의사표시 효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응? 영향이 없다고 돼 있잖아.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사표시 도달자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 보하는 거야? 112조 제한 능력자 보하는 겁니다. 자, 또 가봅시다. 135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60페이지에 보시면 3번이 있어요. 몇 번이요? 3번 있어요. 무권 대리인 누구에 대한 책임? 상대방 책임 있죠. 자, 써보세요. 무권 대리인 위에다가 제한 능력자 상대방에다가 아기 또는 육아실 써봐. 무권 대리인이 뭐다? 제한 능력자 오와 상대방 뭐예요? 아기 또는 뭐야? 육아실. 그럼 다 바꿔봐. 무권 대리인 뭐가 되고요? 미세다가 행위 능력자 엔드 상대방 뭐 해야 돼요? 선의 엔드 무과실. 그래야지만 책 물어. 다시 무권 대리인이 뭐 했다? 제한 능력자 또는 상대방이 아기 또는 육아실이면 책 물을 수가 없지. 그럼 책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권 대리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능력자 엔드 그다음 상대방은 선의 엔드 무과실이죠.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 무능력자 안 봅니까? 무권 대리인 능력자고 상대방의 선임 무과실이야.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질문 들어갑니다. 과실 책임일까? 무과실 책임일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일까? 무과실 책임일까? 빨리 골라. 하나, 둘, 셋. 네? 힌트. 무권 대리인이야. 뭐라고요?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야. 아, 책임 전적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는. 됐어요? 무슨 책임 아니에요? 과실 책임 아니고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능력자 보호하는 규정이 뭐가 있을까? 자, 페이지 69페이지 간다. 141조 몇 조? 69페이지 141조 보입니까?
취소 효과의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저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죠. 질문할게요. 한 사람은 행위 능력자, 한 사람은 제한 능력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위 능력자는 반환 범위가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지겠지. 능력자는 선의 반환 범위가 달라져. 근데 무슨 자는? 제한 능력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누구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기억하세요. 자, 45번은 정답이 그래서 3번. 맞힐 수 있어. 45번도 짐은 길이에 주눅들지 마시고. 다음 46번 갈게요. 46번은 옳은 거죠. 일단 1번 지문은 대리인이 열었으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근데 법률 규정 숙권 행위에 의하면 공동 대리가 될 수 있죠. 바뀌어 있고요. 두 번째, 쌍방 대리 후 자, 본인 일을 뭐 했어요? 취하면 당연히 뭐요?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있죠. 쌍방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 불확정 무효라고 보시면 돼. 그럼 취하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세 번째, 사채 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빌려주는 사람, 빌려쓴 양쪽 뭐에서요? 대리에서 소비대차계약 관계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는 변제는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사채 알선업자는 대주도 대리하고 누구도 차주, 쌍방을 뭐하기 때문에 대리하기 때문에 그 변제도 뭐하다? 유효. 자, 네 번째, 대물 변제 행위를 쌍방 대리했습니다. 이는 기존 채무 이행을 위한 것이 허용됩니까? 대물 변제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갑이 병한테요, 돈 1,000만 원을 갖다 뭐야, 빌려준 채권자야. 어? 근데 을이 갑도 대리하고 병도 대리해. 그러면 기한이 도래했을 때 돈 인출 대리권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돈 1,000만 원 빼서 주면 되는 거지. 근데 돈 대신 물건으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이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야. 왜 토지를 주느냐? 토지 가격이 얼만데? 앞으로 오를 가격이 얼만데? 그래서 무슨 변제는? 대신 물건 변제는 이해 충돌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페이지 52페이지 간다. 몇 페이지요? 52페이지 가시면 박스에 발생 범위 제한이 있을 것이다. 발생 범위 제한 있죠? 제한 들어가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뭐한다? 금지되어 있어. 본인 허락 또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있죠? 그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밑에다가 경계, 대물, 변제, 허용, X입니다. 이건 다툼이 있는 거야. 구, 채무, 소멸, 신채무, 합의시키는 경계, 계약도 이해 충돌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물건 변제하는 것도 이해 충돌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대물 변제와 경계는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5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관계가 다른 2인 이상 대리인은 그 대리 입찰은 뭐다?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46번 몇 번? 5번. 그러니까 옳은 지문을 고르는 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옳은 지문을 고를 때는 틀린 것부터 고르는 게 빨라. 문제 풀 때도 옳은 거 자꾸 고르면 머리가 막 다 네 개가 틀렸잖아. 틀린 것은 평상시 친숙한 지문도 그때 나오지만 옳은 것은 네 개가 틀렸단 말이야. 머리 굉장히 아프다고요. 자, 47번 가볼게요. 옳은 지문. 자, 1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진짜 없어요? 응? 왜 상대방이 없어? 한번 물어본 거야. 그냥 궁금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은 종류가 두 가지야. 무슨 법인? 자, 보세요. 재산, 이렇게 기억하세요. 재산 단체가 무슨 등기하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라 한다. 무슨 법인? 그러면 이건 원래는 이 뜻이 아닌데 제가 말을 만든 거야. 에? 원래 이런 뜻이 아닌데 사람 뭐가 단체가 무슨 등기하면 법인이 되는 게 무슨 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그럼 재단법인은 여러분들 장학재단 혼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갑이 재산을 뭐 해야 돼? 재산을 갖다가 출연을 한대요. 출연. 출연은 뭐죠? 내 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는 게 출연이야. 자, 소유권 포기는 출연, 비출연? 아, 소유권 포기했어. 출연, 비출연? 비출연이야. 왜? 내 것만 마이너스지 플러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볼펜 하나 사가 나한테 줘봐. 소유권 포기야 소유권 양도야? 그건 양도지. 양도는 뭐야? 출연. 그러니까 담배 한갑 사가지고 담배 피기 싫어가지고 담배 끊 버리잖아 이 쓰레통에다가. 소유권 포기했지. 출연 비출연? 비출연. 상대방 있어 없어? 상대방 없나 놓게 그것도 아시겠습니까? 자, 재산 출연해가지고요. 이 사람 뜻을 갖다가 정관 작성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작성? 룰. 그 다음에 가서 무슨 등기하는 거야? 설립 등기하는 거란 말이야. 요것을 보고서 뭐라 한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것을. 무슨 행위? 설립 등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줘야 될 거 아니야. 모집해야 되겠네. A, B, C. 그러면 이 사람이 ABC를 향해서 만든 건 아니야. 일단 정관 작성해서 설립 등기해서 법인 만든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혼자 있으니까 단독행위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 상대방 단독행위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면 사단법인은 뭐야?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못 만드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가불병. 여러 사람이 이 뜻들을 나란히 가서 뭐야? 정관 작성해서 가서 무슨 등기하는 거야? 요걸 뭐라는 거야 요걸? 사단법인 설립행위. 예? 단독행위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이게 하나 둘 셋 있잖아. 이게 무슨 행위? 합동행위란 말이야. 이것도 상대방 없는 거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뭐야? 단독행위고 이건 뭐다? 합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거기 1번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무권들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 그럼 보세요. 누가 본인이야? 갑이 본인이야? 근데 의리 가서 대리인 아니 대리인. 근데 뭘 만들겠다고? 갑의 대리인으로서 뭘 설립하겠다? 재단법인을 뭐 하겠다? 설립하겠다 얘기한 거야. 상대방 있어 없어? 상대방 있어 없어? 상대방 없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추인은? 추인 있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야 없는 의사표시야? 그러면 여러분들 추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 발신 도달. 격지자 추인 도달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죠. 상대방 있어 없어? 그러면 이 추인이 도달될까 안 될까? 어? 그럼 1번지 뭐라고 돼 있어? 상대방 없는데 추인이 어떻게 도달을 돼?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언제나 무효다. 그렇게 해석한다. 자, 가볼게요. 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62페이지 가보세요. 62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4번 단독행위 무권 대리 있다.
거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언제나 뭐라고 돼 있다? 또 페이지 못 찾고 있다. 62페이지. 맨 밑에 단독 행위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화살표 언제나 무효라고 돼 있지. 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다가 하나 적어놓으란 말이야.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립 행위 하나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언제나 무효입니까? 아니, 왜 언제나 무효냐면, 아, 추인이 도달이 될 수가 없어. 상대방 없으니까 추인이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 추인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무효. 그럼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갑이 을 다시 불러가지고 대리권 줄게 가서 하라면 되지 뭐. 해석한 거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추인할 수가 있어 없어? 도달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가 아니란 말이야. 계약의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야. 떨고 있어 이렇게. 떨고 있어.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가 아니고 도달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탁 뭐라고 한다. 확정. 언제나 뭐다. 무효. 왜?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물어볼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자연적 해석해야 돼? 규범적 해석해야 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자연적 해석한다? 규범적 해석한다? 상대방 없으니까 상대방 입장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해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요약집에서 뭘 정리했는 걸 보란 말이야.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아니 뭐 가서 해설은 가서 보란 말이야. 가서 찾아보면 될 거예요. 지금 답이 중요해요? 아니면 해설이 중요해? 자, 15페이지 가시면 거기 가로 이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가 뭐예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기억하란 말이야. 무슨 명이요? 자, 거기 1. 도달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 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달을 해? 두 번째, 상대방 보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3번에 무슨 해석하는 거야? 이 상대방 없는 단독의 친구가 누구야? 상대방 없는 단독의 친구, 자연적 해석의 가장 대표 두 가지. 그렇지. 오표시 뭐의 원칙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란 말이야. 자, 네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통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8조 적용할 수가 없죠. 다음. 다섯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게 되면 표의자는 있지만 상대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는 말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언제나 뭐하다?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여섯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제3자가 사경받겠습니다. 상대방 없으니까 언제든지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는 뭐하다? 왜 언제나 무효? 추인할 수가 없잖아. 확정 무효야. 무슨 무효가 아니고 불확정 무효가 아니고 뭐다? 언제나 확정적 무효다. 그런 뜻이야. 거기 왜 그게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어?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사실은 모의고사용이지 사실은 실제 시험엔 잘 안 나와. 또 실망하시지 또. 근데 모의고사 보면서 이런 거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잖아. 꼭 시험에 나와서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알고 있다는 자체가 나를 뭐야? 사람이 자긍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긍지가 있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느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게 되면 다니면서 계속 뭐예요? 어깨가 자꾸 뭐예요? 이렇게 수그려 안 수그려? 수그린다고. 여러분 명품 가방 들었을 때 어떻게 폼이? 다들 뭐 다 아랫 것으로 보이지? 아니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명품 가방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있는 내 마음이 뭐야? 내 마음이 뭐야? 당당하잖아. 거기서 사람들 갖고 있는 거지 그 가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이 당당한 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상대 없는 단독 행위. 자,
1번 설명했어요. 자, 두 번째 무권 대리인에서 본인이 그 직후에 그 자기에게 효력 없다고 일을 뭐 하지 않고 제기한 장기간 방치했죠. 추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권 대리는 반드시 나와요. 100%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맞히셔야 돼. 3번 본인 추인 얻지 못했어요. 무권 대리는 뭐예요 지금? 제한 능력자.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제가 아까 제한 능력자 뭐 한다고? 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무권대리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요? 1. 무권대리 추인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고 2. 확정 무효 추인 무형의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야. 그걸 같이 기억하셔야 돼.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고요. 확정 무효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같이 기억해야 돼. 하나만 기억하지만 하면 안 돼요. 왜? 시험은 바꿔내는 거니까. 자, 4번은 제가 바로 가볼게요. 4번은 저 뒤로 한번 떠가면 돼. 4번은 가볼게요. 67페이지 가세요. 67페이지 가시면 맨 꼭대기 6 무형의 추인이 있어요. 그 밑에 다이아몬드 있지. 자, 첫 번째가 무슨 추인이죠? 줄거지 있잖아. 그 무형의 추인은요, 확정 무효 추인이야. 무슨 추인? 확정 무효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 장래 향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가 장래. 그때부터야. 근데 무권대리 추인 있죠? 이건 뭐죠? 불확정 무효 추인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같이 기억하란 말이야, 이거를. 요거 나오면 저거 기억하고 저거 나오면 같이 묶어서 항상 기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무효가 두 가지가 있지. 1. 불확정 무효. 2. 확정 무효. 유효도 두 가지가 있지. 3. 불확정 유효. 4. 확정 유효. 그러니까 무효 안에 1번 추인은 처음부터고 무효 안에 2번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와 그때부터를 잘 연습해야 되지 내게 된다. 자, 47번에 5번 갑시다. 무권 대리 추인은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인 직접 상대방 및 무권 대리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승계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뭐가 기억나 이거? 뭐가 기억나? 응? 자, 61페이지 가보세요. 61페이지 가보세요. 자, 맨 밑에 뭐가 나와요? 뭐의 상대방 나와?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 범위는 확대시킨다, 축소한다? 확대시켜도 좋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들 60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있습니까? 응? 아니면 옆에도 상관없어. 자, 왼쪽 보세요. 박스 안에 줄거진 데 있어요. 보호되는 상대방 범위 있어요? 박스 안에 표현대를 정할 수 있는 333 범위 보입니다. 안 보여? 박스 안에. 박스 안에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표현대를 정할 수 있는 333 범위 있잖아. 그 범위는 확대한다, 축소한다. 그건 축소해야 돼요. 근데 본인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확대. 그럼 비교 되잖아 지금. 같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표대 주장할 수 있는 선의 및 무과실 333 범위. 왜 숫자가 3개가 있을까? 조문 안에 3이 125제의 3이 있고요, 126제의 3이 있고 129제의 3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전에 과거에 법전에다 삼각형 그린 적이 있단 말이야. 삼각형 표대의 주인공은 누구다? 333 거란 말이야. 그러면 333은 상대방이야 본인이야? 그러니까 표대는 누구 거야?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3은 선의만 가지고 돼야 하는데 무과실까지 들어가야 돼. 무과실. 이 333 범위는 확대하면 안 돼. 축소. 그래서 무원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지. 건너간 전득자까지 포함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7번 5번 정답. 48번 허가지역 유동적 무효 이야기죠. 48번은 정답이 3번. 왜? 제가 48번은 여러분들
내용이 허가 지역 들어가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뭐가? 아니, 허가 지역에서는 자, 매매, 효력. 자, 있다 없다? 이거 결정해놓란 말이야. 매매 효력 없어. 근데 무슨 의무 있다? 협력 의무. 이걸 딱 결정해놓고 시작하라. 그런 얘기야. 이게 키워드예요. 매매 효력이 있다 없다?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있죠. 매매 효력이 없으니까 채권이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럼 거기 3번에 이 등기청구권이란 말이 있어 없어? 아, 이 사람이 뭐가 없어? 지금 파는 사람은 무슨 채권? 대금 채권 효력이 있어 없어? 을 재산권 채권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장내 등기 청구권. 자,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아니, 이게 없잖아 지금. 이거 채권이 효력이 없다나 지금. 그럼 뭐 가지고? 또 거기 뭐 가지고? 등기. 자, 등기 청구권 가지고 뭐 가지고? 등기 청구권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예? 가처분? 가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이게 없으니까. 일로 가요. 여기가 협력 의무 있어 없어? 그럼 협력 청구권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가처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거 있단 말이야. 등기 청구권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란 말이야. 뭐 없다는 거? 매매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는 있다? 협력 의무 있잖아. 협력 의무 위반했을 때 소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으니까. 거기 3번 지문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8번 허가 지역 나오면 딱 기억하란 말은 뭐라고? 매매 효력은 없다. 그러니까 등기청구권 가등기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무슨 의무는 있어? 협력 의무는 있어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